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저 오늘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6일자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란 군수뇌부 공습으로 인해서 사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자, 그와 그에 대한 보복성 이란의 공격도 있었고요. 이라크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의 폭격, 그리고 이라크 미 대사관 있는 그린존에 폭격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주요 시설 52개소를 폭격 대상으로 설정해 놨으니 추가적으로 도발하기만 해봐, 이렇게 얼음장을 놓고 있는데요. 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란이 핵 협정 탈퇴했다, 그런 소식 나오겠습니다. 자, 이란 중동발 분쟁이 또 전 세계를 한번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황 잠깐 보자면 추가 하락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0.75% 코스피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1.1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이 한번 폭격했을 때 상황은 그 다음날 낙폭을 좀 줄였다 이겁니다. 그죠? 그랬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서로 도발 가능성이 더 대두되고, 이란이 본격적으로 반발할 것 같으니까 지금 국제유가도 상당히 들썩거리고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도 0.38% 다우존스 선물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41% 상승했습니다. 자, 국제유가 전전일 제법 한 3% 가까이 상승했다가 지금 추가로 1.33% 선물 재개되고 난 이후에 또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0.20% 하락으로 마무리 됐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추가 하락이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자, 환율도 1150원권에서 1170원 인근으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자, 연말에 강한 상승 이후에 적당한 숨고르기 양상 정도로 마무리 되고 연초에 추가 상승 기대했습니다만 기간이 차익 실현 물량 내지는 윈도 드레싱 끝났으니까 좀 매도 물량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틀 연속 합계해 보면 1조가 넘어가는 매도 물량인데, 오늘도 아마 매도 나오지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 20일권 반드시 좀 지지해야 되는데, 여기가 무너진다면 이제 조정을 또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자, 코스닥도 강하게 상승해 온 상황에서 240일 인근에서 조정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데, 자, 이제 5일선 이탈하게 된다면 밑에 650라인 정도까지도 저항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슈가 이란과 미국의 마찰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것이 이제 좀 더 격화돼 가는 것이 가시화되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 그러죠. 그쪽을 이란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도 뭐 파병해라, 자,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일본도 아마 그쪽으로 파병을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란 대통령을 불러서 불렀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만나서 양해도 좀 구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뉴스를 봤는데요. 확전되게 된다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예단하기 힘들고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작년 4사분기 잠적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은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 더 확대될 수 있다. 중국은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에 중국 양호한 편이고요. PMI 제조업 지수도 50.2로 상당히 양호한 상황. 한국이 대중 화장품 수출 증가율이 52.3%로 상당히 증가율 늘었다. 그러한 부분들은 왕이 외교부장 방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남, 시진핑 주석이 올해 방한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뉴스들 때문에 그동안 한한령으로 인해서 한국이 좀 피해봤던 기업들 강하게 반등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자, 이번 이라크 폭격은 그죠? 이라크에 있던 이란 군 수뇌부 폭격이죠. 북한에게도 어느 정도 시사를 하기 위해서 좀 감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본다 했습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면서 강경 노선도 같이 병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북한 너희도 까불면 폭격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좀 내포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시효과 상황 보시면 전부 다 포래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한 외생적인 변수 때문에 출렁거림으로 끝날 것인지, 오늘 낙폭 처음에 시장 출발 상황에서는 낙폭 있을 걸로는 예상됩니다만 얼마나 빠르게 만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겠습니다. 자,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주말간에 방송들 다 했으니까요, 그 방송 참고하시고요. 일단 시장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1%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 섹터가 거의 다 바람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그죠? 코스닥 쪽 상당히 낙폭 예상되고요. 5G 휴대폰 부품, 옆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할 것 없이 일단 다 파란불 출발입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생존 빈츠님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1.4% 하락 출발, 그리고 하이닉스도 1.4% 출발.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는 뭐 조정 받을 만한 권력, 감내할 만한 정도니까 일단은 별 무리 없어요. 카카오도 워낙 탄탄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면 별 무리 없고요. 자, 네이버 다 한국 조선의 약 1% 정도 하락폭은 용인할 만합니다. 자, LG이노텍 조금 밀리네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아니에요. 자, 삼성전기도 조정 좀 받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차익 실현해 나가야 되겠죠. 자, 이제 KMW하고 RFHIC가 KMW는 전일 뭐 비교적 양호한 조정이었는데 오늘 3%대로 강하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RFHIC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것 같아요. 그죠? 어저께 전거래일 날 7%로 빠졌거든요. 이 공매도가 너무 과열을 그죠 과하게 들어온 거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오는지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희망도 반가. 야, 참. 어차피 뭐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어서 나 홀로 뭐 나 괜찮아질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조금 씁쓸합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도 17만 5천원권은 좀 지켜줘야 되는데 강하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0.78% 하락, 출발. 일단 갭 하락했다가 양봉으로 좀 땡기는 모습 보이네요. 일단, 오늘 강하게 땡겨야 돼요. 여기 20일을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고 양봉으로 말아 올려야 됩니다. 코스닥은 1.32% 하락, 출발. 근데 말입니다. 기관이 제법 강하게, 강하게는 전쟁하겠습니다. 기관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이 지금 1200개 정도 매수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20일 훼손하지 않는다면 별 무리 없다 말씀드리고 있고, 역시 이 상단에 있는 주력 종목들이 강세는 맞아요. 그죠?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주력 종목입니다. 자, 셀트리온도 빠르게 반등 시도 넣으네요. RFHIC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KMW도 땡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종별로 보면요, IT 전기전자, 조선, 건설, 면세점 화장품, 남북경협, 바이오, 5G, 휴대폰 부품, 반도체, 소부장, 뭐할거 없이 다 빠지고 있어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개별 악재는 아니다. 개별 악재는 아니니까, 시장 조금만 안정 찾으면 같이 또 동반, 반등 나올 수 있으니, 일단은, 시장 계속 주시하면서, 좀 안정될 때까지, 매수는 가능한 한 차지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매수의 포인트를 조금 늦추십시오. 지금 현재 시장은 좀 관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나 일단 좋은 쪽으로 조금 예측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표주들이,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드러내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보다는
기관 외국인이 받쳐주고 있다. 그러면서 반등시도 나오고 있다. 자, 이란에 있는 현지인과 통화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팀원 중에 이란 해외 영업 담당이 있어요. 거짓말 아니고요. 그래서 이란 현지 상황 좀 알아봐 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폭격이 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좀 무덤덤하다. 현지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좀 무덤덤하다 그런 반응을 보여요. 다만 그러한 것들을 좀더 부각시키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그죠? 조금 이용함이 아닐까 그런 의견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죠?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면 아주 애용하던 그런 상황이 뭡니까? 북한 이야기를 들먹거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북한이 지금 침공해 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이러면서 무마를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12월 31일 날, 미군도, 민간인 1명과 미군 4명이 아마 사상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반격이다. 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수세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또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런 부분도 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드 김정은한테 좀 보여주기 또 포함됐다. 자, 다행인 것은 반복합니다만 기관 외국인이 쌍꺼리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현선물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팔고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땡겨 들어올까요? 물론 큰 폭은 아닙니다만 선물을 땡긴다는 게 그죠? 그리고 현물도 사 들어옵니다. 뭐사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사 들어올 것 같은데 한번 일단 볼까요? 일단 외국인은 매도 우위로는 잡히고 있습니다. 뭐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만, 일단 기관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니까 일단은 양호한 출발입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자, 빨갛게 변하는 섹터들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정유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크게 상승세 나타내는 섹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네이버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고요. 20일선 이탈한다면 그죠? 60일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 여기 지켜내면 좋겠어요. 카카오도 외국계 소폭 매수. 한국 조선해양 외국계 매수. 자, 대한민국 조선이 수주량이 중국을 넘어섰다. 그런 뉴스 봤어요. 핀처님이 이야기하던 뉴스 그 뉴스입니까? 자, 셀트리온도 외국계 매수는 잡히고 있으나 자. 여기 60일을 깨면 안 됐었는데, 일단 개별 악재 아니다 보고 일단 조금 더 홀딩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외국계 매수에 잡히고 있고요. RFHIC 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죠? 여기서 공매도 때렸다. 야, 참. 공매도가 전일 진행될 때 몰랐거든요. 근데 과하다 생각했어요. 그냥 공매도로 조져버렸네요. 야, 그죠? 하이닉스는 외국계 매수세 우위입니다, 현재. 자, 1번은 6일까지, 오늘까지 휴장입니다. 환율, 그만그만한 자리에서 출발. 자, 미국 선물, 하락세. 축소 시도 넣었습니다. 하락폭 축소 시도 넣었는데, 참,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습니다만, 너무 짜증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들썩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요 디스코 자 너무 안심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인데 상승 쪽에 만약에 기관 외국인이 베팅을 좀 했다면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제 그 부분보다, 그죠? 옵션의 규모보다는 현물이라든지 선물의 규모가 워낙 뭐 엄청 더 크기 때문에 그거 손실 보지 않으려고 억지로 끌어당긴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혀 무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비교적 상방 베팅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죠? 비교적. 일단 푹 처지게는 하기는 싫고 조금 왔다 갔다까지는 하지 않을까. 옵션에 관해서는 그렇게 일단 가볍게 예측을 해볼게요. 가볍게. 개인이 콜 옵션 많이 사들었고 풋옵션도 만만치 않게 사들었거든요. 그죠? 일단 그 영향력은 그냥 조금 일부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일단 정리할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긴 아닐 겁니다. 그죠? 몇백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몇천억, 몇조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일 겁니다.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갑자기 연초에 전쟁 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나와가지고, 그죠? 진짜 과감하게 베팅하실 분은 진짜 과감하게 하실 분한 방에 다 말고 삼성전자 슬쩍 사들어도 돼요. 비중 좀 있다 하시면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 이거 삼성전자 사고 싶었는데 아직 못 샀다 하는 사람만 슬쩍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간 쳐져도 밑에 아직까지 60일도 있고 반등은 한번 나와요. 그러면 매수 밑에 쳐져서 한번더 매수한다면 단가 좀 적절히. 조절되고요. 큰 손실 보기보다는 적당히 물량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위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만 5천원 일단 공식적으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이닉스가 진짜 강해. 그죠? 자, 하이닉스는 여기 밑으로, 그죠? 9만원대로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매수 의견입니다. 그리고 86,000원권까지 여기 안에서 적절히 분할 매수하면 노 프라블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큰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업황의 사이클은 몇달 만에 헷가닥 변하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그죠? 악화된 상황이 전환됐거든요. 그런 큰, 사이클은 금방금방 헷가닥 하진 않는다. 그래 봤을 때 조종 씨는 적극적으로 매수 의견입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더 조종 받아야 돼요. 9만원, 86,000원 사이, 여기 사이. 참, 아침에 참 재밌는 것은요, RFHIC 그걸 공매도 때렸다고. 와,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진짜. 야, 며칠 만에 많이 올랐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공매도를 때려서 조져버립니다. 참. 크게 걱정 안 합니다. 크게 걱정 안 해요. 여기 32,000원권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노 프라블럼입니다. 돌아서는 추세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나는 독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딸이 독감이 걸렸는데 머리가 편두통이 너무 심해. 머리 쿡쿡 쑤셔요. 지금도 많이 아파요. 쑤십니다. 빈츠님, RFHIC 너무 쫄지 마요. 그죠? 너무 쫄지 맙시다. 매수 의견 드렸던 가격까지는 빠져버렸는데, 자, 전일 하락폭 클때못산 사람 사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그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5G를 이제 반등을 좀 시킬 그런 타이밍이 됐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번 들고 가봐요. 그와 반면에 휴대폰 부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긴장하셔야 돼요. 제가 예측하기로는 휴대폰 부품을 찰시는 좀 시키고, 막 오랫동안 말고요. 되게 나빠서가 아니라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좀 많이 올랐거든요. 휴대폰 부품을 찰시는 좀 시키고, 5G를 좀 반등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건 제가 그냥 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맞았어. 일단 첫 번째 날에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연말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일단 느껴져요. 느껴지니까 오늘은 현재 반도체 소부장 강세 보이면서 반등 제일 강하게 하네요. 여기도 보이시고 제가 옆쪽에도 보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썰브레인, 실리콘웍스와 같은 반도체 소부장 쪽 강세 보이고 있고, MCNEX, 와, 여기서 버틴다. 고점 부위에 있는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조심하십시오. 자, 중요한 것은 이 바이오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바이오. 자, 돌아서고 있는 조짐 보이고 있는데 추가로 다시 밀려버리면 또 피실피실해져요. HLB 여기
20일 반드시 사수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셀트리온부터 그럼 짚어보죠. 셀트리온, 야, 여기를 결국은 무너뜨리네요. 그죠? 18만원. 예전 가격으로 보자면 19만원인데, 자, 이렇게 한번 상승해주면 끝내주게 잘 가는 상승 추세 전환되는 것인데, 또 밀려버립니다. 여기처럼. 그죠? 자체 악재라기보다는, 그죠?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외생적인 변수 때문에 빠지는 것이니까 조금 더 지켜본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있는데, 빨리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서야 돼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월성 깨지면 차익 실현 의견 드렸고, 이제 지지권 왔어요. 지지권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팔아먹은 사람도 여기서 사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 분은 그렇게 가능해요.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팔아먹고 절반 이상이라도 팔아먹은 사람 여기에서 다시 사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조정 좀 받으면 접근할 만한 종목들 몇 개 있긴 합니다만 일단 의견은 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고점 제법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크게 빠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바이오 공매도 극성이에요. 보셨죠? 아까 HRC 며칠 만에 한 10% 올랐다 싶으니까 그냥 공매도 때리면서 밑으로 더 추가 하락하게 만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대기에서 따라가면 안 돼요. 자, 이런 부분들, 메디포스트 이런 부분들 다 상승 이후에 조정받았다면 매수 포인트 나온 건 맞아요. 바이오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자, 기관이 매도세 전환했습니다. 외국인도 매수세, 현물 매수세 조금 축소되고 있는 상황. 선물은 천계약 정도로 아직까지 유지. 야, 한국 조선해양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 빈츠님 돈 있어요? 빈츠님 돈 있어요? 삼성전자 사버려. 베팅합시다. 그죠? 여기서 들어갔잖아. 그죠? 추가 조금만 하세요. 일단 삼전이 없다고요? 삼전이 왜 없어요? 덕분에 저도 배당 받게 됐습니다. 근데 솔라당 팔았어요 벌써? 아이고, 그런 거예요? 삼전 있다.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 돈이 없다. 앞에 거 다 잘라 먹으면 삼전이 없다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여기서 저도 배당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벌써 팔았을까 싶어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삼전 같은 거는 조금 사 들어갑니다. 그냥 크게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야, 한국 조선의 양 강해. 그죠? 갑니다. 어저께 던질까요? No,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기 화장품 관련 섹터가 지금 돌아서고 있고, 뭐 YG엔터가 왜 5%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죠? 음식료 조금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아프리카 TV가 무슨 악재 있습니까? 전일에 이어서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네요. 반도체 소부장 쪽 돌아서려는 조짐.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야, NC소프트 더 갑니다. 지수 흔들리고 막장 흔들릴 때잘 버텨내면서 가장 빨리 돌아서는 섹터가 현재 가장 강한 섹터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를 한다면 뭐가 더 강한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이닉스가 더 강해요. 좀처럼 내려오지도 않고 이렇게 좀 내려와야 조정받았다 라고 하면서 매수를 할 텐데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버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조선의 양은 플러스고요.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조금 짧게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네요. 그죠? 그러나 잘못하면 그죠? 위로 한번 더 치고 가는 거 조금 그냥 바라만 봐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조금 긴 흐름으로 들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LG 이노텍도 대번 끌어당기면서 여기가 그죠? 돌파된 고점 부위니까 여기가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었거든요. 그죠? 20일 인근에서 대번 끌어당기네요. 삼성전기도 끌어당기는 모습. KMW 아직까지 좀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자, RFHIC도 아직까지 비실거리고 있는데 며칠 사이 좀 많이 올랐다. 그죠? 며칠 사이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엔드. 자, 셀트리온이 문제인데 셀트리온 강하게 반등 시도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누르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되어 있는지 자, 전부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체크 안 되어 계신 분 있다 합디다. 종모양이 모든 알림으로 종모양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알림 설정으로 반드시 해 놓으십시오. 야간에 수시로 최근에 방송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하이닉스가 플러스 전환입니다.
자, 시장,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봅니다. 우기님 반갑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은 1800개 매수해주면서 추가 하락 안 하기 지금 좀 틀어 막아놨는데요. 코스닥은 지금 밑으로 열렸어요.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니케이가 6일까지가 아니고 6일날 개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니케이 낙폭 좀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이 음봉 딱 쳐지니까 우리도 같이 쳐지네요, 조금. 똑같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케이티엔지 95,000원에 들어갔다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일단 본인 매수 단가가 중요한 지지권인데 무너졌어요. 반등 시 여기 본인 매수 단가 인근 오면 일단 첫 번째 저항이에요. 추가 더 하락하면 좀 곤란하겠고, 얼마나 강하게 본인 매수 단가 위로 올라가는지가 중요한데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완전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올라왔을 때 가볍게 내지는 그 가볍게는 조정을 말하는 겁니다.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양봉으로 여기 20일 저항이 본인 매수 단가 인근이거든요. 여기서 가볍게 돗지 내지는 아래 윗꼬리 달면서 저항을 잘 받아내면 추가로 97,000원권까지 반등 가능해 보이나, 그렇지 못하고 세게 밀린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과감하게 삼성전자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한 방에 말고 분할로 삼성전자는 사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한 방에 말고 조건 달았어요. 세번 정도 나눠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물량 별로 없다면, 내지는 물량 하나도 없다면 사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는 더 기다려야 돼요. 부담됩니다. 하이닉스는 9만원에서 86,000원 사이, 여기에서 분할 매수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카카오, 노 프라브럼입니다. 그죠? 야, 코스닥이 저점 이탈했습니다. 1.80% 하락합니다. 자, 코스닥이 바이오 쪽이 지금 강하게 밀리고 있고요. 5G도 제법 강하게 밀리고 있고, 휴대폰 부품, 반도체 소부장도 돌아서려는 조짐 보이다가 다시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제법 있으니 강세 보이는 섹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코스닥 시총상이 전부 팔았잖아요, 그죠? 그에 비하면 IT 전기전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특히 하이닉스가 선방해주고 있다.
자, 혜영이도 반가. 자, 여러분들 이거 일봉이거든요. 다우존스 일봉입니다. 그죠? 선물인데요. 아, 죽어 있는 차트 말고요. 선물 봐도 돼요. 죽어 있는 차트란 것은 미국, 그죠? 현물 차트 말씀드리는 건데, 뭐 이거 봐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선물 열려 있는 걸 본다면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강하게 올라왔고, 그죠? 주춤하다가 그대로 끌어당겼는데 20일도 이탈 안 했어요. 아직까지 20일과 이격도 큰편 아니고요. 적당히만 버텨내면 돼요. 적당히만. 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 지수를 크게 흔들흔들하면서 밑으로 막 빠지게 만들어서 될 상황은 아니다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자, 뭐, 그죠? 좀 처져서 밑으로 처진다면, 만약에, 그죠? 지금, 중국에, 사인을 하기 위한, 그죠? 무역협정 사인을 하기 위해서 1월 13일 날 아마 출발하는 걸 아는데, 미국으로. 그러한 것을 좀더 부각을 강하게 해서 반등 시도를 하든, 어떤 반등 시도, 나오게 할 거다.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흔들림이 많은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자, 주영님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것은 저는 RFHIC 하나 가지고 있고, 그죠? 너무 공격적인 매매 코스닥에서는 자제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었고, 코스닥은 급변동 많이 해요. 10% 왔다 갔다 하는 것은 2, 3일 안에 그 인정하고 매매해야 됩니다. 그죠? 올라갈 때도 10% 그냥 가볍게 2, 3일 안에 올라가고요. 빠질 때도 2, 3일 안에 10%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흔들리거나 그 흔들린다는 것은 심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점 부위에 따라가면 못 버텨요.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왜? 그냥 적당한 위치에서도 10%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고점이라는 것은 그10% 이상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흔들림 훨씬 많아지니까 그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특히 제약바이오에 많이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매도 세력이 쭉쭉쭉쭉 올라가게 가만 냅두지도 않고 상당히 빠른 사이클로 좀 올라왔다 싶으면 위에서 때려버리고, 좀 내려왔다 싶으면 다시 사넣으면서 공매도 차익 실현하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상당히 빠른 템포로 해 나간다는 게 느껴져요.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야, 한국 조선 해양이 플러스 끊어서 또 마이너스 돌아섰네. 셀트리온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자, 셀트리온, 자생적인 원인에 의해서 17만 6천 원권 여기 60일을 깨고 내려갔다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만, 그 매우 안 좋다는 것은 강한 추세로 가는 것에 대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해외 변수에 의해서 좀 처지고 있다면, 자, 16만 8천원권 여기만 지지한다면 반등 시도 나올 때 적절히 뭐 대응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기관 외국인이 흔들림 많은 코스닥 쪽에 바이오를 지속적으로 매수해 나가기보다는 셀트리온에 관심 좀 있을 겁니다. 기관이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죠, 많이. 그러니까 좀더 지켜보도록 합니다. 자, 정정희님은 제 의견 듣고 RFHIC 매수했다 했죠? 10% 상승하고 그 다음날 밀릴 때 차익 실현했었어야 돼요. 그죠? 차익 실현 안 하고 그대로 들고 있습니까? 먹은 거다 토했죠? 그럼 안 됩니다. 그거는 의견이 달라요. 그죠? JYP. JYP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일선 이탈하면 청산해야 된다. 오늘, 그죠? 여기 위에 저항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적절히, 챙기면서 왔어야 됩니다. 자, 못 챙겼다. 못 챙겼다 하면, 먹은 거 지금 상당히 반납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20일 이탈하지 않는다면, 못 챙겼다면, 그죠? 20일 이탈한지 여부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 챙겼다면, 20일 인근에서 다시 매수 가능한 그런 매매를 하셨어야 돼요. 자, YG가 뭐 아까 보니까 강하게 가더란 말이죠. 이것도 저항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밀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끝없이 안 올라가요. 끝없이 여기 올라오면 여기 저항권에 밀리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그게 정석이에요. 그렇게 밀린 게 뭐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똑같네. 뭐라고 말씀드리죠? 여기 저항권에서 밀리는 조짐 보이면 3분의 1 내지는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3분의 2 내지는 다 던져도 무방하고, 여기 다시 지지고 나면 사노라는 그 매매 기법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RFHIC. 그죠? 여기부터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강하게 가고 있고 여기 저항권이니까 여기서 밀리는 조짐 보이면 적절히 챙겨나가고, 5일선 이탈하면 그때 강도를 봐서 3분의 1, 3분의 2다 던져도 상관없고 눌림목 주면 다시 사들어가면 된다. 그거 적용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 이번에 같이 하면서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구나. 뭐 끝내주고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저항권 오니까 밀리면 적절히 챙겨나가고, 5일선 이탈하면 매도해라 했는데 매도하고 난 다음에 언제 다시 매수한다? 여기 지지권은 다시 매수. 그 말이 지금 상황,
에서 이제 여러분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다시 쌍끌이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다시 매도로 전환했고, 코스닥은 와, 2% 하락하고 있어요. 2%. 자, 코스피도 0.92% 하락 중이고요. 지금 21선 이탈하고 반등 나오다가 튕겨 내려오는 모습인데, 코스닥은 한 방에 그냥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 선물이 빨리 강하게 반등 나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좀잘 지켜보시고요. 공격적인 매수하는 타임 아니다 말씀드렸고, 다만 삼성전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금 사들어가는 거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전 섹터에 걸쳐서 거의 다 하락하는, 특히 바이오 쪽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은 관망 내지는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잘 컨트롤 하는 데 집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전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